어휴, 뭐 많이 챙겨 드시네. 근데 영양제 너무 많이 먹으면 저기 신장이 안 좋은 거 알죠? 그래요? 그래서 안 좋나? 뭐 신장염이 그래서 안 좋나? 그래서 신장이 좋은 거 드세요. 토마토가 진짜 좋대요. 건강을 엄청 신경 쓰시네요. 시리얼이라도 좀 넣지. 손 발발 떤다. 저기 환자지 저기. 하루에 한 끼밖에 잘 안 먹어요. 왜요? 배가 안 고프던데요. 별로. 동지다. 찾았다. 난 요즘 고파. 왜? 진짜? 제가 궁금했어요. 나 지금 73kg야. 어, 진짜요? 네. 제가 지금 71kg예요. 좀 찌셔야겠네요. 야, 네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거듭은 장난 아니야, 지금. 아~ 어, 이건 나와 있어. 또 째려봐? 어, 어, 째려봐요. 왜 형한테 인사 안 하고? 그래, 인사해야지. 아직 그 정도로 담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배가 안 고플 수 있지? 아, 부럽다. 어, 배불러. 와, 뭔 소리 하는 거야? 원래 몸이 조금 많이 약했는데 한 4년인가 5년 전부터 많이 안 좋더라고요,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. 그래서 영양제 가격이 한 달에 막 5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. 혹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다. 영양제로는 너무 과하다.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게 토마토, 그다음에 블루베리, 아보노브루즈 한 컵에 토마토까지 먹으면 진짜 물배까지 꽉 차거든요. 든든합니다. 배도 부르고. 너무 좋죠. 내일부터 저렇게 해봐야겠다. 어휴. Friday.